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이전과 동일한 3.7%로 예측치를 상회했고, 코어 물가는 4.1%로 월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렇듯 물가가 큰 하락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같은 시각 발표된 4주 평균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이전 대비 하락한 걸로 확인되면서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골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연준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 인원 전원이 연준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골드 선물이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900달러 선에 근접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4년 석유 수요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 악화와 에너지 효율성의 진전이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란 이유에서였는데요. 다만 올해 수요 예측은 2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동결을 원했지만 확고한 과반이 금리 인상을 지지해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9월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헤드라인 물가는 예측치를 상회하고 코어 물가는 월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 주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자체에 반영을 하고 있을지 그 모든 내용과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우리의 전략과 대응 방법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명입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는 뭐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우울한 한 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일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자, 조속히 해결이 돼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은 뭐 리스크가 이제 수면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하락의 압력을 좀 받다가 다시 또 전쟁이 뭐 그렇게 확전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 3대 지수 상승을 했는데 과연 오늘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 내일이면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겠죠. 천명 또 오늘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과 내용, 지표 발표 해석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 나기 위한 가장 철저한 전략과 기법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오늘 역시 단타 전략까지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다시금이 미지의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일은 상승, 그리고 골드와 유로는 이 달러 인덱스의 다시 상승 전환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먼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0.2%, 곧바로 0.61% 이 장대 양봉과 함께 전환되면서 15,384선 지나가고 있는 나스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조금 더 앞당겨서 본다면요. 21시 30분에 이 CPI,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기다렸던 지표였죠. 9월 CPI 결과가 나오면서 이 21시 30분을 기점으로 지금 큰 폭의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오늘의 저점이었던 15,361.5를 21시 37분 경에 기록을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시장은 이 저점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개장 시에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요. 지금 시장은 개장 이후에 좀 혼란스러운 모습 계속해서 차트와 파동통에 나와주다가 개장 이후 21시 49분경에는 다시금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간 10시 59분경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다시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오늘 나왔던 지표 9월 CPI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지 오늘 방송 통해서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성 또 특히나 오늘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보겠습니다. 네, 5일 현재 1.38% 상승해 주면서 84.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모습 일봉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 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28일까지도 고점 95선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이 불과 4거래 전까지만 해도 연이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금 예, 저점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무려 1.5% 상승해주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 속에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IA에 대한 이 수요 전망,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이 다양한 이슈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이걸 어떻게 이 상승과 하락으로 가져가게 될지 그 모든 이슈들을 함께 오늘 분석해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단타 전략까지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06% 하락하면서 18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트로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차트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풀이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이 상승세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나 CPI가 발표가 되었던 21시 30분을 기점으로 골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 속에서 지금 저점 새롭게 경신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오늘 어느 폭까지 이 하락세를 유지하게 될지 이어가게 될지 이 모습까지 오늘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의 향방까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 함께 보겠습니다. 유로 역시나 조금 다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5% 하락하면서 1.057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의 의사로까지 발표가 된 가운데 지금 시장 그리고 달러 인덱스 유로까지 어떤 변화 모습이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모든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의 차트와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 단타 전략과 그 상품 지금 바로 제공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좀 시간이 조금만 좀 빨랐더라면 오늘 S&P로 한번 투자자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 좀 늦춰져서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스닥이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핫한 상품 네.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트레이딩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게 제가 계속 그래요. 10분만 좀 빨랐더라면 말씀드린 건. 자, 15,400이 1차 저항 라인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15,410 정도에서 2차 저항 라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시향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일단은 시향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자, 벌써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 가만 차트로 우리가 뭐 캔들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캔들. 자, 캔들은 뭡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죠. 캔들. 그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뭐 장대 양봉, 잔대 양봉.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논하기 조금 이르다. S&P는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만 이렇게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자, 좀 이따 더 다시 한번 이제 뭐 금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금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 일단은 15,390에서 15,400 정도 그 사이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 준다면 그래서 15,370 정도 1차 가격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15,370에서 15,350 2차는 15,350 60에서 50 사이 정도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좀 가져가실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고요. 또 시향 분석, 또 주봉, 일봉 보면서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 함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단 나스닥으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15,390에서 15,400포인트 선에서 저항은 확인한 후에 15,370포인트 선에서 익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향성과 매수와 매도 그 여기에 더해서 정확한 그 포인트와 어떤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지 차트 분석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선물에 필요한 모든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시장이 나스닥의 방향성 일봉 보면서 차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영맞소님 앞으로 나스닥 방향성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단타 전략까지 먼저 저희가 세워 봤는데요. 이 오늘 발표된 CPI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이슈들과 방향성까지 저희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참 희한한 겁니다. 이제 이번 주는 정말 이번 달은 정말 희한한 게 어떤 경우가 희한한 경우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PPI가 발표되는 게 원래 기본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거꾸로 갔죠. 어제 PPI가 발표가 되고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만큼 연준이 지금 심각한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을 신중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제 FMC 의사록, 9월달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자, 공개가 됐을 때 뭐랬습니까? 뭐 9월달에 뭐 내용하고 일반 상의 일반 내용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또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시장들이 바뀌었냐 이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PPI, 그죠. 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자, 역으로 따져 연준이 금리를 올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제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너무 갑작스럽게 또 올려버린다는 시나리오를 메시지를 남겨버리면 상당히 증시가 요동을 치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바람은 어제 나왔고 자, 오늘 또 CPI가 나왔는데 CPI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좋지 않은데 또 오늘 뭐 어제하고 똑같아요. 뭐 위아래를 반복하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떻게 매매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기술 지금 S&P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왜 얘만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금리 때문에 그래요. 자, 금리가 지금 거의 2006년, 2007년대까지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럼 기술주는 아무래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만 나올라 어떻게 롤러코스터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죠. 맞더라도
상당히 되게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번 나스닥 상품이 아니겠느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 그러니까 시향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야,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일단 1분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분봉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1봉이죠, 1봉. 1봉상 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60일평선이 이제 1봉입니다, 요거는.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든 얘를 현재 스코어는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결국엔 이게 여기서 오늘 만약에 안착을 해준다면 뭐 상방이 유력해 보이나 지금 아까 S&P나 다우를 봤을 때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제약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 뭐 여의치가 않지만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뭐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적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이제 짧게 대응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자, 주봉도 보면 자, 21평선에서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하이라이트는 오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이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결국 내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일이면 이제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실적을 발표하는 거는 이제 여러 업종 중에서 이제 금융주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어떻게 신용 경색에 대한 위기감도 지금 고조가 돼 있는 상태. 금리가 여전히 높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일단 예상은 뭐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예상치로 또 이렇게 너무나도 낮게 잡아버리면 거기가 무색하게 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당히 장이 상당히 힘든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의 중장기 전략까지 저희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 장 시작 전부터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시장 들어가 봐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함께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하나씩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상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먼저 골드 지금 빨간불 다시 켜고 있습니다. 0.08%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방송 시작만 해도 이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시장 다시 지금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매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시향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위에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죠. 현재 0.3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가 유로가 있죠. 유로. 유로가 지금 마이너스 0.53% 하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파운드죠. 파운드도 마이너스 0.52 하락 중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자, 달러 인덱스를 견줄 수 있는 게 요 가장 핵심적인 통화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엔 달러 인덱스 상승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가 골드는 반비례 관계 있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니까 골드는 하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변동폭이 많이 크질 않아요. 크질 않다 보니까 뭐 골드가 아직은 힘을 못 쓰면서 하락을 좀 못 받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일단 시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볼게요. 네. 자, 차트 보시면 정확히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이제 파동이죠, 파동.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파동만 아시면 돼요. 파동만. 자, 여기서 보시면 딱 우리가 21시 30분 CPI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죠. 이때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나스닥 커플링이 됐죠.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오더니 결국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S&P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S&P를 한번 보십시오. S&P 보고
다우를 보면 시장의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나스닥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락에 대한 1차 파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파동이 한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여기 이제 MACD가 이제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자, 그럼 1890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하락의 어떤 상황들을 연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1890 정도에서 저항력으로 확인해 보시고, 단 달러 인덱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걸 보시고 1890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준다면 거기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안전자산에 사람들이 돈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안전자산이 뭐가 있나요? 자, 골드하고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강하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매도세가 저번 주까지 매도세가 강하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도 미국 국채지, 그러면서 지금 국채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골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려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골드가 하락을 전환이 되겠죠. 네. 대신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 얼만큼 금리가 올라가느냐. 지금 2년물이 조금 5%대 초반까지 온 것 같은데 나머지가 10년하고 30년을 물은 이제 걔가 그만큼 쫓아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 거의 관건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가 상당히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대응해서 수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긴 전략보다는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 진입가는 1890달러 선에서 저항 확인 후 들어가라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골드까지 저희는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84.51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일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표 발표가 원래 수요일 날 밤에 나와요. 아니면 목요일 12시 정도 나오든지 했는데 지금 이제 하루가 미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아까도 막 CPI도 그렇고 PPI도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딱 하나죠. 전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라든지 노동부 그런 데에서 뭔가 지금 IAEA 그래서 뭔가 좀 이거를 최대한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위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 발표들을 조금씩 뒤죽박죽 밀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아까 봐서 12시 조금 있으면 이제 그죠 한 40분 정도 한 4, 5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을 상당히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망을 좀 하자. 그래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시향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됐든 뭐 하메스가 이란이 뭐 원조로 해줬다 그러는데 자, 만약에 이란이 아까 뭐 지도자들이 화들짝 놀랬다. 하메스가 이런 전쟁을 할지도 몰랐다. 액션을 취했고 또 바이든이 이란 꼼짝 마라. 니네 여기서 자꾸 이상한 액션 취하면은 뭐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 오갔는데 과연 모르겠어요. 이란이 워낙 정신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언제 뭐 이상한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오일에 대한 이슈는 지금 분명히 불씨는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 자, 이스라엘 함의 전제 일단 제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오일을 봤을 때. 자, 오펙 플러스가 이 전 세계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계속 감산을 연말까지 지속적 강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95달러까지가 조금 내려와 80달러 초반까지 왔지만 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80달러까지 있다는 자체도 일단 인플레이션 상당히 압박이에요.
적어도 한 60에서 70달러. 그래서 그 정도는 내려와줘야 인플레에 대한 이 문제가 조금 덜 사그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80달러, 지금 80달러 다시 중반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뜨끈뜨끈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또 우리가 간단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인플레 안 꺾이죠. 그러면서 3대 지수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담을 저번에 연준 파월이 계속 유가에 대한 부담 이슈를 계속 부각을 시켰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란이 관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 관여하면 호르무즈 해협 아시죠? 전 세계 물동량, 석유 물동량 20%가 오가는데요. 거기 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태까지 안 오길 바라보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관망을 하시고 저녁에 보시고 내일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 모든 상품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는 우리 모든 전략과 상품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방송 중에만 함께 해주셔야지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이 시간에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고요. 들어오셔야지 우리 긴 노하우를 담긴 모든 전략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 적으로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그 노하우와 기법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일단 공개하기 앞서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오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염려스러워 하시는 게 딱 저거죠. 자, 도대체 내가 해외 선물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해외 선물만 국한되는 게 아니겠죠.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 상품, 그러니까 차트가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 뭐를 먼저 봐야 될지는 참 막연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무조건 캔들을 먼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증권사 차트를 딱 처음에 열면 자,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선이 몇 개가 막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캔들, 요거 이제 막대 같은 걸 캔들이라고 그래요. 캔들이 있고 밑에 있죠. 또 막대기, 긴 막대들이 있어요. 그걸 거래량이라고 해요. 왜 증권사가 그것만 세팅을 해놨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쉽게 해서 옆집 개똥이가 100만 원 오늘 수익을 냈대. 그렇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를 너무나도 많이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뭔가를 소득을 얻어야지.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뭔가 수익을 얻는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캔들이라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거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캔들만 공부하다가 질려서 공부 안 할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 실전에서 보여주는 캔들만 오늘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거를 좀 알고 싶으면 시간 강의에서 제가 모든 캔들 강의를 여기서 해드릴 수 없으니까 자,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해서 제 기법 노하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왜 처음 봤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주시면 하나하나씩 제가 열거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도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12회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캔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상승 캔들, 하락. 네. 하락 캔들. 요가지만 이렇게 상승, 그죠? 하락.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차트가 뭐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것만 알면 매도도 자동방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적상병, 흑상병이란 또 캔들 공부하신 분 계세요. 그거는 여기에 또 머릿속에 지우세요. 또 그것도 여기다 딱 머리에 인식하고 아, 적상병, 흑상병 얘기하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거는 일단은 이론이다. 현실이 안 맞습니다. 그건 지우시고. 자,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시자고요. 그죠? 자, 보시면 자, 여기 1번 캔들이고 요게 2번 캔들이고 3번 캔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밑에가 어떻게 됐든 이평선에서 뭐 이평선이 있겠지. 이평선이 뭐가 됐든. 그죠? 자, 어떤 이평선이 됐든 뭐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양봉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서 있겠구나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캔들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똑같은 어떤 모양 양봉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도 괜찮아요. 세 번째도 또 나아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승으로의 어떤 캔들의 모양을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 일단 이해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만 제가 캔들 유형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되냐. 종가하고 시가만 아시면 돼요. 여기 종가, 시가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실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하는 타이밍이 어디냐? 자, 지우고요. 네. 자, 타이밍이 어디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아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종가가 있어요. 두 번째 종가. 여기 종가하고 세 번째 캔들의 시가가 만나는 요 접점이 있습니다. 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진입 포인트라는 거예요. 진입 포인트.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 없이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절에 대한 또 걱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손절은 무조건 거셔야 되겠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은 무조건 거셔야 됩니다. 왜? 언제든지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실력이 있고 안전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절을 걸려라. 증권사의 통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손절은 무조건 거십시오. 근데 여기 걱정한 손절은 벌써 나왔어요. 손절이 어디예요? 자, 첫 번째 캔들의 저가가 되겠죠. 여기다가 딱 손절을 걸어놓으면 힙수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손절 걸어놓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승 캔들의 원리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캔들 해볼게요. 하락의 캔들 반대죠. 반대니까 뭐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은봉 캔들이 나와줬고 두 번째 은봉 캔들, 세 번째 은봉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우리 진입도 어디입니까? 자, 여기 이제는 바뀌어지겠죠. 자, 얘가 이제 여기 시가가 되겠죠. 시가, 두 번째 시, 거꾸로 가니까. 그죠? 거꾸로 시가가 될 테고 얘가 종가가 되겠죠. 그죠? 거꾸로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접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 포인트. 그죠? 여기 진입을 하면 깔끔한 끝이 나겠죠. 자, 그러면 손절 어디입니까? 첫 번째 캔들, 고가가 되겠죠. 첫 번째 캔들 고가가 되겠죠. 여기다가 손절을 딱 걸어놓고 우리가 수익을 내면 우하향이니까 손절 잡았다. 손절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진입 타점 잡고 그 다음에 익절 라인까지 딱 잡았단 말이야. 완벽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캔들 그 다음에 이평선 거래량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왜? 자, 제가 초보자분들 보조지표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공부하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몇십 개가 돼요. 그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그걸 다 공부 못하니까 이것만이라도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있잖아요. 전혀 부담 없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심리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이 심리 게임. 심리가 안정이 안 되면 어때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초보자에 맞게 그런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재밌죠. 제가 우리 항상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매는 즐겁게, 재미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야, 돈 버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 즐겁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원리,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 리얼 차트에서. 자, 샘플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항생 단타 매매입니다. 자, 근데 뭐 항생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상품 모든 게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상품들이 항생하고 이제 나스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트, 아까 이제 원리는 우리가 캔들의 원리를 알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분봉이라는 게 있어요. 5분봉이 있고 뭐 1분봉도 있고 30분봉도 있고 1시간봉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우리 단타 매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봉을 해야 되죠? 1분봉으로 하셔야 돼요. 1분봉. 자, 근데 간혹 가다가 틱봉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틱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틱봉은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틱봉을 적용하면은 상당히 낭패를 봐요. 틱봉은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틱봉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1분봉을 사용하라.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래요. 뭐예요? 아, 남들 막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부러워 죽겠어. 근데 나는 왜 돈도 못 벌고 왜 이렇게 쫄볼까? 그 초보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도 장타를 먹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조금 먹으면 돼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보려. 자, 본장만 열리자. 아까 보셨잖아요. 막 10시 반에 엄청나게 움직이죠. 거기서 초보자들 못 해요. 왜? 경험도 없고 멘탈이 나가죠. 그죠? 자, 그럼 그때 매매 안 하시면 돼요. 초보자. 그럼 언제 하느냐? 프리장 때 하시면 돼요. 프리장 때. 프리장이 뭐예요? 미장이 열리기 전, 본장이 열리기 전에 프리장 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럼 프리장 때 나중에 제 교육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프리장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매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의하실 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많이 나온다고 잦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정신이 흐트러지고요. 잦은 매매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를 정했다. 뭐 10만을 벌든 20을 벌든 30을 벌든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놨으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매매를 끝내시는 거예요. 왜?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주구장창 하다 보면 나중에 수익 본 거 한순간에 손실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눈은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장 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매수일 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매수일 때. 자, 매수일 때 뭡니까? 일단 우상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향. 자, 우상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의 기본 개념. 자, 골든 크로스라는 게 나와죠. 얘기가 나와지죠. 자, 골든 크로스 모른다. 그럼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설명드려요. 자세하게 단어를 설명드리기엔 시간 제약상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5일 평선이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캔들이 딱 나와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박스가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까 배운 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입 타점이 이게 세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나오죠. 종가, 시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진입을. 그죠? 진입을. 자, 진입을 하고 손절은 어디다 건다? 자, 여기다가 손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위에 캔들이 어때? 양봉이 종가, 시가, 종가, 시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딱 봤을 때. 이때는 보조 지표를 보면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RSI. 그 다음 MACD. 상승의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계속 35도 이상 각도가 꺾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간단하죠. 종가, 시가만 확인해서 매수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매도도 있겠죠. 매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매도 한번 볼게요. 자, 매도도 이제 원리가 동일한 거니까 요 진입 타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튼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죠? 나와주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딱 나와줬어요. 그죠? 이제 데드 크로스죠. 우하향을 하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제 매도로 죽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종가하고 시가 나오는 지점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절 잡는 게 어디예요? 여기 첫 번째 고가에서 우리가 손절을 잡아주면 일단 깔끔하게 해결됐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손절하고 진입 밖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죠. 자, 근데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추세를 봐야 돼. 미래 가격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로 예측을 한다? 자, RSI, MACD 예측이 되죠. 자, 일단 신호 자체가 보조 지표 말 그대로 추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아, 하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쓰는 이 MACD하고 RSI하고요. 여기 캔들이 모양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저만의 정밀 세팅 값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시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장입니다. 풀이장. 거래량이 별로 많이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 요런 우상향, 매수, 매도에 대한 이 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나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아, 딱 어깨가 딱 처지면서 아, 무릎이죠. 무릎이 딱 처지면서 아,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좀 멘탈 잡으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와 이게 끝나면서 다른 거 이제 중국 과장도 넘어가야 되죠. 자, 그때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이 천명이 이제 그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해외 선물 전략 강의까지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그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품 단타 제시해주셨고요. 오늘 매도 전략 들어가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진입가는 15,390에서 15,400포인트에서 저항 확인 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익절 포인트는 15,370 70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실시간 상황과 그 이후의 전략과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야, 이거 뭐.
자, 일단은 상당히 좀 아까 제가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오늘 좀 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캔들 자체가 전혀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전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은 뭐 손절도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죠? 만약에 된다면 이게 다시 15,450 그 정도 15,450에서 한 460까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온다면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반드시 S&P하고 그죠? 다오 같이 확인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매매가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좀 신중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번 주.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천명 맞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전과 오후 각각 10시 10분에 천명 맞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개 방송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내일 공개 방송에서 다루게 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뭐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금리가 자꾸 이번 주에 뭐 내려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론적인 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FMC 유서를 3배 공개가 됐잖아요. 결국에 이제 금리를 이제 한 번은 더 올리겠다는 그 위원들의 발언이 훨씬 더 많았고요. 자, 원론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거를 통해서 안 바뀐다? 결국엔 어제 오늘 CPI, PPI 발표를 통해서 저는 그걸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스라엘 하메스 사태가 없었다면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 연말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절대 안 할 것이다. 대신 하이퍼 롱거, 그죠? 자, 높게 길게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증시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작년 그런 하반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아직은 상승의 농약이 좀 이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또 심층 제가 무료 강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좀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아까 노란톡에 제가 자료 제공해 드리기도 했었죠. 그것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주셔야 합니다. 바로 내일에도 오전과 오후 앞으로의 시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오후 10시 10분 두 번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준과 금리 인상 이슈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까지 받으면서 실시간 소통 방송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전략입니다. 오늘 매도 전략 주셨고요. 15,390에서 15,400포인트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입절 포인트는 15,370포인트였고요. 계속해서 골드 전략입니다. 일단은 1,890달러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까지 유리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 주신 정보와 모든 전략들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선이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패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